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쏠입니다. 수박왕 이낙연의 영구 제명 청원이 6만 명을 넘으면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나타난 그 배신감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영구 제명 청원뿐만 아니라 이 수학계 의원들을 향한 분노 역시도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낙연이 공격을 받자 이낙연계인 윤영찬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윤영찬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낙연에 대한 영구 제명을 요청한 당청원 황당하다. 청원 취지에 언급된 여러 주장은 청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이낙연 대표의 미국 행보 관련 기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이냐. 당대표의 신상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을 왜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전 대표 탓으로 돌리는 것이냐. 남 탓을 하고 화를 내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일 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말 잘했습니다. 왜 열받으십니까? 대장이 공격을 당해서? 그런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바로 이낙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낙연을 제명해야 한다고 하는 그 청원 열기가 뜨거운 것입니다. 왜 당신의 대장이 공격받으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십니까? 당신의 가슴이 아프면 몇 년째 적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내부에서 동지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등 뒤에 칼을 맞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지켜본 우리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아픈 척을 하십니까? 또한 윤영찬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저를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을 소위 칠적으로 묘사하며 처단하자는 카드뉴스 또한 온라인상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 또한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이 사태에 문재인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쉬러 가신 대통령이다. 평산마을이 그나마 조용해진지도 고작 몇 달 전이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를 말입니다. 점점 더 키우고 싶은 모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본인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완전 분열시키려는 획책은 아닌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여튼 수박계 의원들의 응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쯤 되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나 찬성했다, 나 기권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솔직하게 밝히고 차라리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잡음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당신들은 같이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티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자, 한편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또 포항 지역을 찾아서 시장을 돌며 연예인 코스프레 시전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진 한 장 한 장이 연출된 것이 너무 티납니다. 그런데 김건희 말하는 것과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정말 소름 돋습니다. 대게를 들고서 얘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미안하네요. 살아있는 게 라고 말합니다. 대게한테 살아있어서 미안하답니다. 그동안 동물을 사랑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더니 이제는 대게까지 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대사입니다. 얘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큰돌이 이거 팔지 마세요. 큰돌아 안녕. 제가 큰돌이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가서 우리 대통령 아저씨 큰돌이 하나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억까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어머 살아있는 애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름까지 지어줘 놓고 뒤에 가서는 슬슬 웃어가며 큰돌아 넌 윤석열 입속으로 들어갈 거야 라며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으스스한 대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화법이 소름이 돋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당의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김건희가 포항을 방문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김기현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지난 1월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이번엔 포항입니다. 자신들의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경상도는 저렇게 열심히 방문하고 위로하면서 전라도에는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는 무서워서 못 가나 봅니다. 행여라도 돌이라도 날아올까봐, 육두, 문자라도 날아올까봐 무서운 것이죠.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역대 대통령 부인 중에 이렇게 대놓고 나대는 배우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레기들이 열심히 마사지해주는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기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많이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특검 머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지난 3일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서 논란이 됐던 부부가 주변 이웃들이 항의하며 자신들의 집을 찾아온 시민들을 상대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비판하는 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국민신문고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며 한국이 싫다더니 왜 남의 나라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일본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세종시 측은 입주민 카드에는 한국인으로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장기가 문제가 되니까 일본놈인 척 했던 것입니다. 여튼 이들의 행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분노 유발을 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행태를 본 시민단체 애국운동연합의 오천도 대표가 3.1절에 일장기를 들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다.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도리어 고소 운운하고 있으니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노하면서 해당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일장기를 내건 주민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신이 그와 정면으로 법적 대결을 하겠다면서 대국민 협박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나 참보수는 달라도 다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보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보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튼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지지한다는 것에서 역시나 끼리끼리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속히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